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청주시 무심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내년이면 완전히 분리가 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산책로가 좁아서 자전거 산책로 이용자들이 겹쳐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분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공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이 충돌 위험 없이 보다 안전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 모닝와이드 뉴스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 저희 CJB는 현금을 내고 택시를 탄 승객들의 동선 파악을 위해 택시에도 080 안심콜이나 QR코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청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내 음식점이나 관공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080 안심콜을 택시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최근 불분명한 경로로 코로나19에 확진된 택시 기사 A씨.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며칠 동안 야간 택시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서둘러 CCTV 확인에 나섰지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현금 승객 22명 중 고작 5명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걸 내든지 그건 손님 마음이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걸 내라 하는 그 강요성을 할 수가 없지. 청주시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안은 080 안심콜입니다. 승객이 택시에 비치된 수기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요즘 관공서와 음식점에서 많이 도입한 안심콜을 통해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 놓겠다는 겁니다. 한 건당 4.75원 하는 택시 요금은 청주시와의 협상 끝에 법인과 개인 택시 업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 080 안심콜 제도는 청주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청주 시민들께서는 080 안심콜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28일 개인 택시를 시작으로 이번 달 말부터는 청주 시내 4,139대 모든 택시에서 080 안심콜이 시행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구속 만료를 보름 앞두고 어제 풀려났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 의원은 그동안 챙기지 못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정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정정순 의원이 석방됐습니다. 구금된 지 171일 만입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정 의원이 제기한 보석 허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정 의원의 석방 소식을 접한 민주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교도소 앞에 모여 박수로 정 의원을 맞았습니다.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권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석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정 의원은 재차 보석을 요구했고 법원은 2차 보석 허가 청구가 제출된 지 넉 달이 넘은 시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만료 시점을 보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구속 기한을 거의 다 채운 겁니다. 정 의원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의정 활동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더 열심히 매진해서 지난 10여 차례 재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 측은 녹취록 등 정 의원이 직접 살펴야 할 증거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 의원이 석방됨에 따라 검찰과 정 의원 측의 법적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배송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잇따라 충북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자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려는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실적과 노하우를 쌓아온 충청북도와 주식회사 진천 로지스틱스가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천 로지스틱스는 2023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입해 진천읍 산청리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진천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철도나 도로가 지금 연결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향후 지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물류센터를 짓는 데는 최적의 입지라고 저희는 수년 사이 충북에 대한 기업들의 물류 인프라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롯데는 2019년 6월 진천군 초평면에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메가 허브 터미널을 착공했습니다. 본격 가동되면 하루 150만 상자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시 근무 인원이 1,300명에 달하는 롯데 메가허브 터미널은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도 지난해 7월 음성 금왕에 축구장 14개 크기의 첨단 물류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한창입니다. 지난 3년간 충북에서 이뤄진 1,000억 원 이상 물류 인프라 투자는 7건에 금액은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충북은 최근에 물류산업단지 개념으로 아주 크게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그 사업이 시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장 성장으로 물류산업 비중도 점차 커짐에 따라 충북의 입지적 장점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소한의 의무 고용률만 채우고 보자는 고용 행태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이순주 씨는 지난 2016년 카페 바리스타로 일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었지만 돌아온 건 차별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버티네 등등 부모의 압박을 받았죠. 퇴사 압박을 차별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카페 설립 취지였지만 이 씨는 절망만 느껴야 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 아예 일감을 주지도 않고 그렇게 받아놓고 그렇게 할 때 정말로 큰 상처가 됐어요.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 고용률만 채우고 보자는 고용 행태도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적기에 적수에 좋은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칫 아이고 장애인들은 사고가 그래.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힐. 실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안 하는 주된 이유로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고 의무 고용률을 채워서 채용 안 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자체와 출연기관들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시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들은 한자릿수 고용률을 보였고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은 의무 고용률 3.4%를 겨우 넘겼습니다. 음성군은 의무 고용률 미달로 1억 원 넘는 고용 부담금을 냈습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의무 고용률을 못 채워 부담금을 냈고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기업진흥원은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넘어서는 그런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이 필요하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그리고 적절한 환경 구축 이런 좀 종합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인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단양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는 군인데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매주 출동하는 이동식 진료버스가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만 명에 가까운 임신부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돼주고 있다는데요. 이윤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단양군 보건소 앞. 버스 안에서 임신부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음파로 생생하게 전해오는 태아의 심장 소리. 다음 달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는 태아의 건강한 모습에 마음이 놓입니다. 2.4에 2.5kg 정도 주수하고 비슷하게 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른바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를 개조한 차량 안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전문 의료팀을 비롯해 초음파, 엑스레이 등 진단 장비도 모두 갖췄습니다. 산전 기본 검사에서부터 태아 기형 검사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든 검사와 진료는 무료입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를 받으러 인근 시도까지 오가야 했던 임신부들은 대환영입니다. 차 타고 멀리 안 나가도 되고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잘 봐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충주의료원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9,800여 명의 임신부들이 무료 진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지역을 오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일 수 있는데 저희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더 많은 분들 저희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분만 시설은 지원되지 않아 아기를 낳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